무려 5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해 수습이 500만원짜리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자, 그저 보험왕과 함께 약관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귀르르 뿅! 자, 일단은 상해 수습이 무려 500만원 회당 지급이 되는 상해 수습이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자, 일반 표준형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335 구패스 혹은 패스 보험에서도 더블 구패스 보험에서도 탑재가 되어 있다. 자, 상해 수습이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수술의 정의와 장소 다들 아시고요. 일반 상해 수습이를 보험 수익자한테 지급합니다. 이런 건 기본적인 거니까. 자, 제2조 뭐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상해 수술을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질병 수술비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사고로 예를 들어서 한 번의 사고 내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왼쪽 오른쪽을 수술을 했어요. 그럴 때는 하나의 보험금만 한 번만 지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뜻은 뭐냐면 하나의 사고로 인해서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상해 수술을 받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간단하게 뭐 레이저다 아니면은 내가 뭐 레이저 말고 그냥 일반 관여 수술 할 때 수술을 몇 가지 했어요. 부위가 틀리면 각각각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의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수술,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이면, 아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 이상의 두 종류면은 한 번만 나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술에도 한 번만 주는데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했을 경우 한 번만, 그러면은 두 가지를 했을 때는 한 번만 나오는 게 맞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자, 밑에 볼게요. 수술의 정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의사가 면허를 가진 자. 이건 다 공통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의료를 생체 절단, 그리고 절단, 절제 등의 조작.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뭐 옛날 막 수학시험 보면은 뭐 수능 문제 나온다고 막 별 다섯 개 동그라미 치잖아요. 별 다섯 개. 일단은 등의 조작, 절단, 절제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되는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등의 조작이 중요해요. 이 등의 조작은 뭐냐면요, 수술의 요하는 여러 가지 신의료기술, 관열, 비관열 모두 다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향후의 변경 시에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신의료기술, 뭐 로봇 수술이나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봐드릴게요. 일단은 구패스 건강보험의 약관에 보면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보장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흡입, 주사기를 빨아들이는 거, 천자,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직접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주입하는 조치, 그리고 신경 차단술, 그 미용 목적, 피임, 그리고 뭐 수술, 생검, 복강경 검사 등 이런 거는 보상이 안 된다고. 이 1번서부터 6번까지는요, 기존에 있던 수술비가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7번이에요. 7번은 거의 2018년 19년에 새로 나온 건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분쟁의 요지가 많고 예전에는 이러한 약관들의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이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절개 아니면 배농 또는 도관 삽입술 이게 보상이 가능했고요. 이거 말고도 하지정 맥류, 치수, 치음, 치근, 치조골의 뭐 처치 뭐 이런 것도 다 보장이 됐고, 추간파이나 경망의 신경차단술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예전에는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없다 보니까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의해서 보험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뭐 상해로 인해서 추간판 아니면은 우리 치수 절제술, 치조골, 상해로 넘어져서 치조골 했을 경우, 임플란트 했을 경우 예전에는 다 보상이 되었지만 지금은 보험금을 안 준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상해 수습이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약관에서 그 정확히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질병 수습비와 동일해요. 뭐 건강검진, 예방, 유산, 인공 이런 건 당연히 보상이 안 되죠. 그 영양제, 뭐 종합 비타민제, 호르몬, 보신료 이런 거 다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거 공통이겠죠. 외모 개선, 쌍꺼풀, 뭐 사시 교정, 뭐 안경, 뭐 콘텐츠 당연히 다 보상이 안 돼요.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이런 거 다 안 되고요. 위생관리, 미모에 위한 성형술, 선천성 기형, Q코드, 그 이에 해당한 근거한 병상 다 보험금을 안 준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약관에서 똑같고요. 그리고 1호종 수술비까지 약관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N사 같은 경우는 종수수비가 일단 좀 많이 내려갔어요. 하지만 상해수수비는 그래도 1,500까지는 보장이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질병수수비 같은 경우는 질병 종수수비는 가입 한도가 내려갔지만 아직까지는 상해 종수수비는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건재하다. 자, 일단은 일반 상해 수수비 1,500만원까지 5종 기준은 1,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내용이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일단은 뭐 두 종류, 여기서는 두 종류잖아요. 아까 위에서는 상해 수수비는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 네, 두 가지와 두 종류는 틀려요. 두 가지는 뭐냐면 왼쪽 발 오른쪽 발 한 사고에 두 다리를 수술했을 경우 일단은 한 번만 지급을 해준다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는. 하지만 두 종류는 뭐냐면 한 부위에 혹은 두 다리에 뭐 레이저든 여러 가지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두 종류를 했을 경우에 한 번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종수술비는 지급이 된다. 하지만 상해 수술비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두 종류와 두 가지는 엄연히 다르다. 자, 그래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1호중 지급을 해준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 동일한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는 의학적으로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1호중 수술비를 각각 지급한다. 자, 신체 부위는 각각 뭐 눈, 코, 입, 씹어 먹거나 아니면 신체 부위, 머리, 목, 척추, 그 다음에 체관골, 흉부 장기, 복부 장기, 비뇨, 생식, 생식기, 뭐 팔다리, 손가락 이런 부분들을 신체 부위로 봅니다. 나와 있고요. 뭐 수술이라 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곤통사항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흡입천자는 보장이 안되고 여러가지 안된다. 그 위에 제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뭐 치아로 인해서 치조고, 치근, 치은 이런게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 문구가. 그래서 예전에 치은염이나 치근 아니면은 치조골로 가다가 넘어져서 이런걸로 뭐 임플란트나 아니면 치조골 했다 보상이 됐지만 지금은 정확히 보상이 안된다고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된다. 자, 상해로 인해서 추간판, 뭐 신경차단술, 아니면 고주파 이런 거 했을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구가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확히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못 받는 거 맞고요. 그거 말고도 뭐 외모 개선, 검진, 그 다음에 영양제, 보신용, 사시, 아니면 양쪽, 뭐 안경, 콘택트 렌즈, 그리고 외모 개선, 위생관리, 미모, 성형수술, 선천성 기형, 이에 근거한 병상, 이 모든 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약관을 왜 내용을 얘기했냐면 약관의 근거에서 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시면 절대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예전에 손자병법에. 그래서 일단 약관을 알아야지만 보험회사가 나중에 딴지 걸고 보험금을 안 줄 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